영어를 듣는 데는 문법이 필요 없죠. 하지만 말할 때는 문법이 필요해요. 말할 때는 내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말도 명확하게 할수 있어요. 들을 때는 잘 들려도 말할 때는 아는 것도 자꾸 틀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말들도 가끔 이렇게 틀려요. study English. been studying English for 3 years and 6 months. Yeah, I've been just listening podcasts and watching series and movies and documentaries without subtitles. Yeah, for listening. Yes, this is where I realized listening is very important. Yeah, people don't have subtitles in the real life. Yes, so I've been training myself with Netflix and YouTube channels. And then sometimes reading some books, the native books or chapter books or picture books. Sometimes. It's not my major, it's my hobby as well. 그걸 제가 외국인들하고 제가 외국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내가 되게 완벽하게 정말 말도 잘하고 하고 싶은 말도 단어도 다 생각나서 그때그때 맞게 다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다시 되돌아봤을 때 내가 당연한 걸 틀리고 있네. 그런 경험을 많이 목격하고 걔 화상통화를 할 때도 내가 이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걸 조금 더 형식적으로 형식에 맞게 말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문법적으로 많이 틀리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영어 선생님도 아니었고 영어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전에 영어 문법도 하나도 몰랐고 단어도 몰랐기 때문에 지금 들으면서 단어는 계속 습득이 되긴 하지만 어려운 단어까지 문법은 들으면서 알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말할 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이더를 써야 되나? 나이더를 써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약간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그러거나 그냥 나도 모르게 빨리 얘기할 때 중간에 말을 빼먹는다던가 동사를 빼먹기도 해요. 근데 동사를 빼먹었다는 걸 녹화한 걸 보면 알게 되죠. 아, 내가 동사를 빼먹었네. 그런데 사실 원어민들도 그냥 이렇게 묵음처럼 당연히 이렇게 빼먹으면서 말할 때도 많아요.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원어민들도 가끔 빼먹는데 그래도 말을 잘하면서 빼먹는 거랑 저처럼 말을 외국인처럼 어눌하게 하면서 빼먹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좀 어눌하게 하고 천천히 하더라도 말을 바르게 해야 되니까 최근에 문법 영상을 이렇게 하나씩 보고 있어요. 많이 보는 건 아닌데 많이 보면 머리가 많이 아프니까 하루에 두세 개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Arnell's Everyday English이라고 이 채널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 phrase verbs 이걸 많이 알려줘요. 그리고 헷갈리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좀 어려운 단어를 얘기했을 때는 또 그게 뭔지도 설명하면서 문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친절하고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천천히 얘기하고 굉장히 또박또박 얘기해요. 그래서 조금 들리신다 싶 내가 좀 말하기를 시작한다 할때 이렇게 문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문구를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 하나 더 English with Greg. 이 Greg 채널은 말을 할때 조금씩 헷갈리는 거 이런 아주 사소한 어떤 이유이지만 표현해야 되는 건데 이 단어로 쓸까 저 단어로 쓸까 헷갈릴 때 그런 걸 확실하게 나눠주고요. 그런데 이런 문법을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말할 땐또 틀려요. 근데 그거는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고 내가 어디서 틀리는지를 녹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 많이 틀리는구나 하고 말할 때 신경을 쓰면 돼요. 한국어로 영어를 볼 경우 영어 듣는 것도 부족해지지만 사실 영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어로 설명을 들으면 그게 약간 영어방과 한국어방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영어로 꺼낼 때잘안 꺼내져요. 그래서 약간 이게 맞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원어민에게서 배운 게 아닌 거는 약간 의심이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방과 그 한국어방을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헷갈려요. 네, 말하기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컨텐츠가 있죠. 유튜브에도 많고 선생님들도 말하기를 가르치시죠. 그런데 듣기는 가르치지 않죠. 듣기가 잘 되면 말하기를 공부해야 하지만 듣기를 위해서는 듣기는 꼭 하고 지나가야 되고 듣기는 일상인의 필수?
원어민의 필수이고 우리도 항상 듣기를 하고 있고 듣기를 하니까 아는 것도 많고 남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아는 게 많죠. 내 말만 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분한 분의 이 방법으로 깃들으신 분 저보다 조금 더 빨리 하신 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분이 남편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텐트를 치고 세계 오지 여행을 가셨는데 그러면서 현지인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남편분은 영어를 말을 되게 잘하셔서 말을 하는데 본인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현지인들과 할때그 남편분은 현지인이 말한 것에 정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이 영어를 듣기로 하기 전에는 남편이 엄청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듣기를 잘 못하네? 그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건데, 듣기가 잘안 되니까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말이 좀막 유창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어를 하는데, 그 현지인의 말에 맞게 대답을 되게 잘 했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소통이 더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로 인해서 남편의 듣기를 확인하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도 확인하게 됐대요. 그렇게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끼리 만나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영어를 잘 하더라도 듣기가 잘안 되면 현지인들과 올바른 의사소통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듣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로 요가를 하고 비디오도 만들고 일도 하고 미술 수업도 하고 저녁에는 꼭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자요. 저는 영어 듣기 3년 7개월 했지만 계속 100%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100%인 게 팟캐스트에 있긴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 그런 건 있긴 한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그 분야에서 그렇게 제가 모르는 것도 아직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말을 좀 잘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문법을 하는 거죠. 오늘도 덥지만 힘내시고 영어를 생활화하세요. If you enjoy this video, please the like button. If you're new, please subscribe my channel. See you next video. Bye.